안녕하세요. 아재와 둘리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아재와 둘리길 구독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9개월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개를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우리의 길 곳곳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 희망열차를 타고 강주역에서 문산역을 경유하여 인주인가, 자유의 다리, 보라산역, 보라전망대 제3땅굴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통일 희망 열차처럼 오늘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곡스테고 5만원 소련도 가고 달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드디어 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부터는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길을 볼 수 있는 임진각에 왔습니다. 3층 전망대에서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멀리 지금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가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야의 노래입니다. 자유의 다리인데요. 1953년 한국전쟁 포로 1만 2,773명이 다리를 건너 귀환했기 때문에 자유의 다리라고 한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와 자유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겠고 가능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과 전세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분들이 많이 지금 붙여져 있네요. 경의선 장단열 증기기관차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경의선 장단역에서 폭탄을 맞고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선 증기기관차입니다.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지대 안에서 녹슨 채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은 한국전쟁, 남북분단 등 근대사를 증언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염 처리 및 복원하여 임진강에 전시 중입니다. 네, 임진강 독계다리입니다. KBS 이상가 찾기 방송은 주인공도 없고 연출도 없고 신화대도 없는 183일간의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이었습니다. 네, 보라 전망대에 왔습니다. 가는 길에 더위를 식혀주는 물안개일까요? 보라 전망대는 보라 봉수대를 형성하여 만들었습니다. 보라산은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 이 산마리에 올라가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여 덜하라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왔는데요. 도라산 봉수랍니다. 기념 사진 한 장은 꼭 찍어야 되겠죠? 네. 설명을 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머리 쪽에 해당되는 밑에 자남산이라는 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20m짜리. 그게 북한의 3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동상이. 네. 개성공단과 개성시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송악산, 금악골, 장단역, 북한 선전마을, 기정동, 김일성 동상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뒤쪽이 개성시예요. 아파트 같은 거 보이시죠? 오늘 날씨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원래 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가 북한의 3대 도시인 개성시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가실 제3땅굴이 바로 요 앞에 있고요. 이제 제3땅굴에 지금 왔습니다. 제1, 2, 3, 4
땅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굴을 소개하는 홍보병. 먼저 주삼 땅굴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4년 9월 5일 북한의 한 기순자인 김우성 씨에 의하면 김일성이 한 개의 땅굴을 10개의 원자 폭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1971년 땅굴 공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 내부는 촬영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라산역에 왔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기순자 명단들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걸어오시면 되세요. 네, 경의선 철도 복원 침묵 기증자 명단입니다. 네,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과 용문 이호 여사가 1번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라산역 내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표를 사는 곳이랍니다. 표를 살 수 있을까요? 아, 평양 가시는 거예요? 아, 자, 작았다 와. 오케이, 작았다 와. 김대중 대통령 도라산역 방문 연설물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의선 철도 기공식 축하 서명 침묵입니다. 루시 미국 대통령께서도 돌아선역 방문 침묵 서명하셨네요.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 남북이 하나 되어 손잡고 함께 평화와 번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말로 그날이 오겠지요. 아재와 둘리길은 여러분들이 둘리길 걷는데 불편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고 확실하게 설명 및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분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